여러분들 쿠하 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바쿠간 배틀플래닛의 드래곤오이드 디럭스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전에 소개했었던 드래곤오이드를 더 퀄리티 있고 어려워지게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놀이 방법은 여느 때와 똑같이 이거를 공모드로 만든 다음 바쿠코어에 슛을 해 한 번에 변형을 하는 그런 순서의 놀이고, 그 외로 히트스탠드라고 다른 바쿠간과 이 공모드일 때 부딪혀서 서로 바쿠코어에다 변형을 하는 이런 놀이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따가 해보도록 하죠. 여튼간 이런 제품인데,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열어봅시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바쿠코어와 카드가 두 장이 딱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드래곤오이드 디럭스 그리고 설명서와 찌라시, 대충 내용은 여느 때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모드로 만드는 변형과 바쿠간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챌린지 레벨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제품의 라인업이 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뭐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바쿠간 하이드로스 디럭스와 고티온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기대가 되네요. 여튼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드래곤오이드의 디자인을 보도록 합시다. 우선 머리부터 보자면 이렇게 눈과 뿔, 이빨이 색이 딱 나눠져 있어요. 이빨 같은 경우는 위엔 니가 흰색으로 되어 있고 아랫 니는 붉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보기에 따라서 이빨이 아니라 위치도 좀 애매한데 코스염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거는 좀 신경이 쓰입니다. 뭐 여튼간에 표현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윗니의 위치가 나빴다. 이어서 쭉 보자면 가슴 부분에 이 드래곤오이드의 요 부분, 이 녹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 앞다리는 곡선으로 원 파츠로 되어 있는데 끝부분을 이렇게 약간 꺾은 듯한 그런 뉘앙스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색도 팔꿈치 중심으로 도색이 되어 있으니까 파츠 부위도 꽤나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네요. 쭉 내려와서 다리 부분은 옆에 벽이 거슬리긴 하지만 이 벽을 딱 떼놓고 보면은 허벅지부터 해서 다리가 좀 역관절스럽게 이렇게 탁 하고 앞으로 꺾인 느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꽤나 드래곤을 의식한 부분이죠. 그리고 발톱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거는 지지대, 그리고 꼬리는 이 무늬들, 이게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꽤나 자연스럽게 보이네요. 약간 이렇게 꺾인 게 조금 아쉽게 보이긴 하는데, 뭐 이거는 섰을 때의 지지대 같은 그런 역할이니까 그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는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날개. 이 날개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직이 아니라 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잘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안쪽도 날개로식의 표현이 되어 있네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튼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특징을 꽤나 잘 살렸고 실루엣적인 부분도 일반 버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일반 버전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대로 대포름에 대어 좀 더 귀여우면서 드래곤의 특징을 잘 살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바뀐 부분이 확연하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바쿠코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배틀 파워를 올려주는 공격에 특화된 코어네요. 이어서 캐릭터 카드와 어빌리티 카드, 드래곤오이드 디럭스 제대로 영웅에 그려져 있고 포효를 하고 있는 그런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빌리티 카드는 임플로전, 상대의 에너지 카드를 파괴해서
어빌리티 카드는 못쓰게 하는 그런 족쇄 같은 그런 카드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드래곤노이드 디럭스를 공모양으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다리를 뒤로 가져와 줍니다. 이거는 수동 변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빼고는 전부 원터치인데 이 앞다리만 변형 다 하고 앞으로 딱 수동으로 가져와 줘야 되죠. 뭐 여튼간에 이렇게 뒤로 가져왔으면 다음으론 뒷다리 이거를 무릎을 가동한 다음 상체에 이 빈 공간에 맞춰 딱 밀어 넣어줍니다. 이때 반대편도 잡은 상태로 밀어 넣어주면은 여기까지 들어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꼬리를 잡고 이거를 위로 가져줍니다. 이때 머리를 넣어주고 그 위를 꼬리가 지나가 이렇게 딱 덮어주고 좌우의 날개를 바로 이렇게 포개줍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뒤에 있던 이 블럭 이거를 중앙에 딱 고정을 하면 간단하게 공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걸로 깔끔하게 변형을 했고 부분적으로 튀어나온 건 있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게 공 모양으로 만들어졌네요. 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한데 그것 빼고는 뭐 여느 때의 디럭스 같단 인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드래곤노이드 디럭스를 스탠딩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쯤에 놓고 바쿠간 슛! 이렇게 깔끔하게 스탠드가 됩니다. 바쿠간 슛! 뭐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간 성공! 이 상태로 스탠딩이 되고 이렇게 앞발을 앞으로 가져와주면 드래곤노이드 디럭스가 완성이 되고 기본적인 기믹에 관해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바쿠간 배틀플래닛 드래곤노이드 디럭스의 리뷰였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기존 드래곤노이드를 딱 좋게 어려우면서 스타일이 잘 살게 멋지게 만든 그런 제품인데요. 변형 포인트부터 해서 변형을 한 후에 어떤 식의 라인이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궁리가 꽤나 재미있게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이번 디럭스 제품도 꽤나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앞발이 수동인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전부 원터치이기 때문에 기존 드래곤노이드에서 약간 부족함을 느낀 분에겐 꽤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네요. 여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했습니다.